덮개아이롱이 있어서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꽉 열로 또 잡아주고 머만들의 노하우를 전부 다 원장님들한테 오픈시키고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공부하시고 따라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박나시면 되겠죠.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. 가서 다려주시고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꼭 잡아주고 22mm예요. 제가 하는 게 지금 22mm로 제가 와인딩하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석 빼시면 대면성을 죽여서 수분 조절하시고요. 아까 얘는 이렇게 잡으셨죠. 지금은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반대로. 네, 그래서 글러브 열시고 잡으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조금만 여기가 수분이 건조되도록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이걸 잡고 이렇게 쭉 빼시면 네, 어때요? 예쁘죠? 네, 이렇게 하시면 원장님 조금 더 우리가 방향성 있게 와인딩을 한다면 고객님들이 저희 샵만 찾아오겠죠.